긴장해야 되는 단계인 게 두 분 모두 지난번에 저 3라운드 7단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 7단계에 저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이제 운명의 3라운드 7단계 두 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기회는 김보석 씨에게 있습니다. 7단계 첫 번째 힌트 듣고 답이 나올지 힌트 드립니다. 왕건릉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것 그림이 있음. 5초 드립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힌트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김재은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네. 예. 지난번에 막 그 아팠던 추억도 막 생각나고. 네. 예. 그래요. 지금 그 제가 새가 되기 직전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지난번에 꾀꼬리를 놓친 이후에. 네. 아, 그래요. 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난번 3라운드 7단계의 아쉬움을 오늘 씻어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자, 일단 기회는 김재은 씨에게 있습니다. 7단계 세 번째 힌트까지 드립니다. 한국인의 저서로는 최초 영국 왕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선 이것 총목록. 작곡가 윤희상이 감옥에서 완성한 오페라 제목 이것의 미망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주제로 한 김기림의 시 바다와 이것.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자, 3단계 힌트까지 듣고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어휴, 뭐 지금 너무나 긴장이 되시죠? 예. 예 그래요. 아, 김보석 씨는 혹시 김재은 씨 문제의 답을 감을 잡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얼마나 안타까울까. 꼭 보면 저 상대방 문제는 아는데 예. 자기 자신의 문제는 모르는 이 안타까운 경우가 가끔씩 벌어지는데 오늘도 그렇군요. 혹시 저 김재은 씨는 김보석 씨 7단계 답을 아시겠어요?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데. 아, 사실 집중해서 듣기도 힘들죠. 네. 예, 그래. 내 문제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래요, 예. 자, 이제 김보석 씨에게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듣고 답이 나올지 힌트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왕건릉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것 그림이 있음. 되게 이황의 유언은 이것에 물을 주어라 라고 함. 답은 매화입니다. 매화.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보석 씨가 7대 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흔치 않은 기회인데 두 번이나 갖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근데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똑같은 7단계에서 똑같이 날개 달린 짐승한테 해서 좀 징크스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상금 100% 획득에 퀴즈 영웅의 영예까지 얻는다. 숨막히는 돗자리. 기회는 세 번이다. 최소 2천만 원을 넘겨라. 최대 상금 6천만 원에 도전한다. 전진! 이제는 퀴즈 영웅을 향해 2보 전진한다. 젊은 패기와 뛰어난 실력으로 확실히 무장했다. 제3야전 추송교육단 중위 김보석. 오늘의 목표, 영웅 탈환을 위해 출발!
파이널 라운드는 총 9문제 중에 3문제를 선택해서 풀고요. 문제를 맞힌 상금의 합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도전자가 가져갑니다. 자, 그렇게 서보고 싶던 파이널 라운드의 자리인데 지금 서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긴장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러서지 않고 꼭 예. 영웅 되고 돌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시어부터 선택해 주시죠. 천만 원 술 하겠습니다. 술, 천만 원 문제로 최후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기치이주, 기포이덕, 군자만년, 개이이것. 시경에 나오는 구절로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는 뜻이다. 빈칼에 들어갈 이것은 새 왕조가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로 조선시대 때 정도전이 태조의 명을 받아 궁궐 이름으로 지어 올리기도 했는데 무엇일까? 답은 경복입니다. 경복. 정답입니다. 네, 출발이 좋습니다. 이제 남은 두 번의 기회에서 천만 원 이상의 문제를 맞히면 퀴즈 영웅에 오릅니다. 김보석 씨 현재 육군 제3 야전 수송 교육단 중위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라운드 7단계에서 아쉽게 탈락했는데 자 그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 오늘 기필코 영웅에 오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시어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천만 원에 판단하겠습니다. 판단, 문제 드립니다. 최근 중국, 미국 등이 이 나라에 관심을 보이며 경제 원조 등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이 나라가 군사적인 요충지인데다가 풍부한 천연 자원과 국제기구 표결권 등을 갖고 있어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인 이 나라는 1인당 GDP가 $800 남짓의 저개발 국가로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안타나나리보가 수도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 답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하겠습니다. 답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하겠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닙니다. 답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제 단장님이야 3년 수단 전 장병들께 감사드리고 또 상군사령부 정원군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말 25년 동안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를 키우느라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지금 두 분이서 공장에서 같이 일하시면서 아버님, 어머님 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특히 어머님께서는 허리도 별로 안 좋으시고 손가락도 다치셨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가슴 아프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군에 멸했다는 이유로 좀 많이 못 도와드리고 있지만 전역하게 되면 정말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 부모님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로서 대한민국의 멋진 장교씨 아들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손! 씩씩한 모습,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응원석에서는 예, 어느 분께서, 어머님께서요, 예, 응원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